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토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좋은 토기도 만들고 또 험하게 썰 그릇도 만듭니다. 똑같은 진흙인데도 그것을 증승을 들여서 아름다운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릇도 만들고 장독간에 들어갈 그릇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어린아이도 부모님의 손안에서 그 인격이 형성되어가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이 어린이의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는 사랑을 먹고 삶으로 어린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선물로 주어주면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그 근본적인 존재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통을 통해서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어머니가 처제를 잘 먹이고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도 시시때때로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쉽게 병들어서 죽습니다. 의사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유아원에서나 어린이 병동에 입원한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 좋은 약을 먹이고 좋은 공방 온도를 만들어주고 좋은 이부자를 줘도 하루에 세 번 이상 안아주고 얼러주고 쓸어주고 뽀뽀해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합적 증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유아들이 있는 곳이나 어린아이들 병동에는 하루에 세 번 이상 간호원이 가서 얼러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것이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의식 중에 불안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평안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직까지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의견이 교환되지 않은 형편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웃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말만 가지고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스킨십입니다. 안아주고 쓸어주고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얼굴을 비벼주고 뽀뽀해주고 그것이 가장 마음속에 안심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73살이지만은 우리 할머니가 날 안아주고 품어주고 내 새끼야 하고 등을 어루만져주던 그 기억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머니 생각만 나면 하만 할머니의 스킨십이 내 뼛속에 아로새겨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릴 때 스킨십을 해주는 것은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고 안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스킨십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손주, 손녀, 자녀들을 많이 끌어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그리고 얼굴도 비벼주고 뽀뽀도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비단 자녀뿐만 아닌 것입니다. 요사이 부부들이 서로 소외되고 멀어지는 이유는 스킨십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남편도 아내 안아주고 아내도 한번 안아주고 출근하기 전에도 서로 한번 안아서 얼굴 한번 비벼주고 돌아오면 반갑게 안아주고 그 한두에 산 것도 아니고 10년 있게 살았으면서 이제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도감을 주고 생기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의 기운이 스킨십을 통해서 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가족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가족하고 가정의 사랑의 온도가 확실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린아이는 누구나 많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생기를 뜨겁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홀또 보아원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시회 6.25 사변 때입니다. 혼혈아들이 미국의 부모들을 찾아갈 전까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양부모가 와서 정해놓으면 이제 공수를 하는데 수용된 곳에 가면 병아리 기르듯이 고아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제게 뛰어와서 가슴에 매달리면 함은 매달리면 아무리 떼도 안 떨어져요. 엄청나게 끌어안고 그냥 고함 좋습니다. 떨어져 나갈까 싶어서 아주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어요. 얼마나 사랑이 그립기에 잘 먹이고 잘 입혀주고 잘 재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가슴에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저렇게 부르짖느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이란 없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잘 먹여줘도 헛된 것이고 잘 입혀줘도 그것이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살게 해줘도 그것으로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사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육에서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밀쳐낸 것이 아니라 그를 안고 그리고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전해온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 그때 한번 안기고 안수받는 사람은 전부 성자가 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먼저 배우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을 배움과 동시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심이 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은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지만은 그 원형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르쳐도 못 깨달아요. 원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형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직 말도 배우지 않고 이성이 발전한 데에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자연적으로 알도록 마음에 그렇게 원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우물물에 돌을 집어넣고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우물을 막아놓아도 원래 우물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파헤쳐 놓으면 물이 콸콸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버려 놓으면 그 우물물은 막히지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막히지고 더러워졌지만은 이것을 청소해서 부모들이 다시 샘물이 솟아오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배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와 동시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교리적으로 다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알려줘도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얘들은 받아 외우고 같이 고사리 손을 합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마음속에 원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도 알든지 모르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꽉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살려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미 마음속에 영혼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주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튼이 어느 날 어린 아들과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소년이 그 아들과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 아버지는 이곳 시장님의 굉장히 가까운 친구요. 시장님하고 사랑스러운 대화도 하고 늘 만난단다.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인 할버튼 씨의 아들이 어깨를 쌌습니다. 야, 그건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과 친구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단다. 그 대화를 듣고 아버지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감동을 느꼈던지 친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가족은 친구요, 가깝다는 것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자녀들을 주님께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주어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를 내 소유물로 빼앗아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예배 같이 드리고 주일예배 출석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귀찮아하더라도 잠자는 애를 깨워서라도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고 밥 먹여서 주일날 손잡고 주일예배 참석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어릴 때부터 드려야 되지요.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만에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반복해야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말하기를 한 가지 습관에서 다른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21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오른쪽 발을 가지고 신을 신고 그 다음 왼쪽 발을 신는 것을 그 다음에 습관을 왼쪽 발부터 먼저 신는 습관을 드리려면 20하루 동안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애를 써서 왼쪽 발부터 신을 신어야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요사이 영어열이 대단한데 하루아침에 영어가 공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자꾸 말을 함으로 반복하죠.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우리 내기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말하고 할비, 할머니를 말하고 할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습관으로 자꾸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도 여러분, 영어 마을 같은 데 들어가서 한 일주일 공부한다고 영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습관이 되어서 자정적으로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유, 머리가 좋아야 외국어를 잘하지. 여러분, 바보도 말은 참 잘한다고요. 왜? 습관인가요? 언어라는 것은 습관이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저도 외국어를 4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매일같이 영어신문을 읽고 있는 것은 하루라도 습관을 등한히 하면 까먹어버립니다. 그냥 아무라고 까먹어버리고 말아요. 자꾸 계속해서 습관을 배속해야 그것이 몸에 배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주일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화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예배 봐야 된다. 주일예배 봐야 된다. 안 보면 마음이 기꺼매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리도 좋지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야로 길을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잘 때나 누울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조한 것이니 새벽기도 아침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한국 속담도 있거니와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 12살 된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어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나도 너를 돌볼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죽으면 너를 할머니의 손에 맡겨서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서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산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주님을 통해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라.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으로서의 인종장애를 당하고 소아마비장애까지 있어가지고서 인종차별과 가난과 병마로 인해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말라는 유언을 생각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나간 결과에 1950년 그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정치학자 랄프 번치 박사인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절망에 찬 소년에게 힘이 되었고 꿈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마음이 부드러울 때 어머니가 삶의 보화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배를 어린아이 때부터 품고서 살은 결과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원령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 신앙의 원령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가정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며 신앙을 가르칠 때 그것이 그 인생을 기르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성격이 좋은 자녀로 길러줘야 그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을 고약하게 길러놓아서 결혼해서 부부하고 늘 싸우고 이웃하고 늘 투쟁하고 인생을 상처투성이로 사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성격이 고약해요.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는데 아주 사귀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즐거운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성질이 고약하고 비틀어지고 꽤꽤 틀려서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입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격은 한 살에서 여섯 살에 인격의 기초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을 때가 바로 한 살에서 여섯 살까지인 것입니다. 그때는 백지와 같습니다. 백지의 여름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그대로 물방울이 번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백지에 잉크로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있는 대로 그려지죠. 이미 그려놓은 그림책 위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습니다. 한 살부터 여섯 살까지 인격이 형성되는 기초에 부모하고 제일 가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한 것처럼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본을 수 않습니까? 부모를 본을 수 않습니다. 저는 요 사이도 웃을 때 우리 아버지처럼 웃습니다. 그름그리일 때 우리 아버지처럼 그름그리겠습니다. 면도를 할 때도 우리 아버지처럼 면도합니다. 싫어요. 자꾸 내 모든 생활에 아버지가 접촉하고 나는 사라지니까 싫지만은 어린아이 때부터 나는 아버지를 본으로 삼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그러시더라, 이렇게 웃으시더라, 이렇게 면도를 하시더라, 아버지가 식사를 이렇게 하시더라. 그것도 닮아가지고서 늘 아버지 하는 대로 따라해요. 우리 아버님이 식사하실 때 늘 비벼 자주셨습니다. 나도 늘 비벼 먹어요, 조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먹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본이 되어서 몸에 딱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0살부터 6살까지 어린 나이에 악하고 흉악하고 고약한 부모 밑에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지을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귀한 시기가 태어나서부터 여섯 살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홀디 마이어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들 행동 양상의 태도의 85% 이상이 한 살에서 여섯 살 사이에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살에서 여섯 살까지 기간에 이미 그가 성인이 되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거의 대부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그 아이의 일평생 인격을 형성하는 데 대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잘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여
현명한 인에게 조언을 받으러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날짜를 정해서 오라고 해서 가니까 그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가더니만 정원에 나무를 여러 그루 심어놓고 그 나무를 뽑으라 그럽니다. 제일 처음에 보니까 이제 막 심은 야들야들한 나무겠습니다. 어머니가 쉽게 뽑았어요. 두 번째는 심은 지가 좀 날짜가 지난 것인데 뿌리가 좀 내렸으나 그것도 쉽게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벌써 심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무는 심은 지 5년 넘은 뿌리가 꽉 내린데 아무리 매달려서 땡기고 흔들고 매달려도 움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선생님 이거는 못 뽑겠는데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릴 때 야들야들 할 때는 쉽게 성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좀 세월이 지나도 쉽게 돌아올 수 있지만 이미 5년, 10년 습관이 깊이 뿌리 내린 성격은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큰 교훈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것입니다. 세월이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가 가장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때이고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힘듭니다.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서 부모 말 잘 듣는 사람 보았습니까?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 벌써 말 안 들어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여름에 우리 제주도로 가자 하면 두 말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학교 가면 벌써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내 친구하고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말도 내놓지 못합니다. 대학은 우리는 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자기대로 가지. 그러므로 우리 부모를 따를 때가 초등학교 때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신앙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평생에 그 신앙의 습관이 내려놓으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유혹이 흔들어도 뽑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5년 이상 10년 동안 습관이 뿌려지가 깊어져가지고서 세상이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뽑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은 건강한 심성과 좋은 습관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어린아이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위 명예 권세 다 얻어도 영원히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믿고 아버지 섬기는 길밖에는 영원히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만사 형통하게 사는 것도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하면 네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66권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만사 형통과 번영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줄 것은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성경을 유산으로 주면은 성경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인생을 살면 그것이 바로 금을 캐는 광맥이요 바로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광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서 성경을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성격을 비뚤어지게 하는 것은 부모가 어린아이 성격 고친다고 무조건 하고 뺨때기를 후려 때리고 그냥 몽둥이로 패고 자녀 학대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원한과 함께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마음이 꽉 떨어지는 것입니다. 적개심으로 마음이 비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뭘 잘못하더라도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 다음에는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 집에 동정 들라드렸는데 존 스테스 목사님 집에 딸만 셋을 길렀는데 그 딸들이 참 잘 자랐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딸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불러서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설명을 해요. 너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을 잘못했다. 너 잘못한 건 인정하지. 어린아이가 인정을 하니까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 때린다 그랬지. 그러면 너가 오늘 네가 잘못했으니까 멸을 며칠 맞아라. 그래서 종아리 걷어. 그러더니만 종아리를 때려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전 때는 절대로 강제로 종아리를 때리지 않아요. 늘 설명을 해요. 무엇이 잘못된가를 어린아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해놓고 난 다음에 설득을 시키고 어린아이가 왜 벌을 받는지 이해하도록 만들어놓고 난 다음 벌을 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어서 제가 나중에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그 선생님의 하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으면 애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잘못했는데 너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못했지.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겠지. 그러면 잘못했으면 면을 맞겠다고 했으니 맞아야 되겠지. 충분히 자기가 인정하고 난 다음 그럼 바지 거져. 그러고 난 다음 면을 사랑의 면을 때리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이 좋아하는 이가 부모가 자식 때리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해식이고 동정하고 타이르고 징계해야지 무조건하고 폭력으로서 후려 때리고 발로 밟고 차고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 마음에 적개심을 가지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교육도 아니고 그거는 폭력인 것입니다. 넷째로 어린아이를 키울 때 나이가 어리지만은 한 인격적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상대로 삼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랄 때는 어른들 이야기하는 데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시끄럽다 저리 가라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왜 애들이 하다냐 인간 취급을 받는다. 내 생각에도 내가 고양이냐 개냐 난 왜 인간 취급을 먹었느냐. 내가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14살 5살 때 경험한 것이 가슴 속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학교에서 야구 시합을 했는데 야구 경기를 해서 이겼단 말입니다. 나에게는 하늘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보고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웃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걸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 동네 중학교가 경남중학교하고 야구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더니만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와서 참배하는 거 아니야. 저리 가! 나는 그때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나는 인간도 아니구나. 빨리 어른이 돼야지 어린아이로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어른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른 되기를 사모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인격자로 대하지 않냐고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에게 마음에 굉장히 깊은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어른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어린아이도 인격자로서 인정을 받고 대화의 상대로 삼아 주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당당히 가정이 이래도 서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소신을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기르는 것, 강아지 기르는 것, 꽃밭 가꾸는 것,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것, 과자 먹는 것, 자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무조건 하고 어린아이 의견을 무시하고 너는 부모 명령에 따르라. 무조건 하고 취업받고 부모 명령 안 하면 취업받고 부모 명령만 따르라고 하려면 그건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물로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린아이들하고 어린아이 레벨에서 대화를 하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부모의 의견도 말하고 이것이 좋다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내력으로 자식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냥 내 던져놓으면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들풀처럼 자라지 말고 잘 가꾸어서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잔잔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나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를 여러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어서 매일같이 그 어린아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대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무시해버리고 상대로 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서 어린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게 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고 물건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울 때 과잉 보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자전거가 좀처럼 없어서 나무 자전거를 빌리면 그 빌린 시간에 빨리 타서 자전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 자전거를 배우지 않으니까 얼씩이 넘어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요사이 자전거는 성능이 좋지만 그때는 어른 자전거 큰 것을 올라 타려니까 발통이 잘 밟아지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부잣집 아들 하나는 다친다고 부모가 절대로 자전거에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요. 나무 자전거도 잘 타고 도둑 자전거도 훔쳐 타고 자전거를 잘 탔는데 걔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전거를 못 탔어요. 과잉 보호해가지고서
다치고 상실한다고 자전거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놀 때 그는 한 구석에 서서 팔짱 끼고 구경만 했습니다. 못하니까요. 또 한 집은 축구를 못하게 했습니다. 발에 차이고 넘어지고 다친다고 했어요. 그러나 들풀같이 자란 우리들은 그냥 축구를 하고 뛰고 밀치고 건강하게 놀았는데 부모가 축구를 못하게 해서 그는 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과잉보호하면은 잘 자랄 줄 알지만은 그 아이가 옳게 자라지 못하고 완전한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립심을 길러줘야 돼요. 자기가 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인생은 아픔과 실패를 통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만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 해보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가 굉장히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부모가 돌봐주고 다 알아서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옷도 입히는데 부모가 전부 어릴 때 단추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하지 말고 너 손으로 옷 내복도 입고 단추도 끼고 가방도 정리해서 학교 가라. 그래야지 학교 가는 모든 뒤처리를 부모가 해주면 나중에는 이존심이 생겨서 독립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방 청소도 하고 옷도 자기가 입고 가방도 정리해서 학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귀하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다 해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정리도 다 해주고 가방까지 다 만들어주면 그는 결코 자라지 못하고 독립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옷도 삐뚤어 입어보고 바지도 거꾸로 입어보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 놀랐는데 소변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보니까 옷이 거꾸로 입어있고 자기가 실수해야 조심을 하고 아 이건 안 되더라 이건 되더라 배우지요. 누가 돌봐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아픔을 통해야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로 15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울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과함만 치면 다 들어주고 음성만 부리면 다 들어주고 하면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 타이르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난 다음 안 들으면 그때는 네가 채찍에 때린다 나하고 약속이다. 내가 요번에도 또 잘못하면 자 아빠가 때린다 엄마가 종아리 때린다 약속이다. 그러고 난 다음 잘못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해주고 인정을 받고 난 다음 채찍을 때려서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채찍으로 얻어맞이는 그것이 마음의 영혼 속에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때리면 나중에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 기를 때 자녀에게 자꾸만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오라고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학교 1등이 사회 1등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늘 감격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때 늘 1등하던 애들은 벌써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하고 옆에 앉아있는 짝꿍인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늘 꼴찌를 해요. 시험 칠 때 내가 늘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것도 못 뺏기는 겁니다. 그래도 졸업하고 난 다음 그는 제일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동창회가 하기만 하면 그 애가 돈을 제일 많이 내요. 또 1등한 사람들도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 도움을 받으러 늘 그 애 가요. 난 그 애를 볼 때마다 사회의 나가서 학교 1등이 사회 1등을 결코 하는 것이 아니구나. 꼴찌를 하더라도 자기 할 일을 잘하면 잘하는구나.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장기가 있는가를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성이나 장기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특성이나 장기를 주어서 태어나게 해요. 그 특성이나 장기를 키워줘야지 자꾸 며느리 밥을 보틀 장미가 되라고 잡아당기고 모가지를 잡아당기면 밥풀 것도 안 되고 장미도 안 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사이 부모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남이 피아노 치니까 너도 피아노 쳐라, 남이 태권도 하니까 너도 태권해라, 남이 영어하니까 너도 영어해라, 남이 뭐 저 춤추니까 너도 춤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기본 요소지 거기에 반드시 1등을 하고 특등을 해야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장기를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기를 잘 살려서 거기에서 특출하게 자라면 자기도 잘 되고 인생도 잘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어 우둔한 아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섯 살 때는 오리알을 품어 보아시킨다고 쭈그리고 있어서 부모가 못 찾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11살 때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조각가 로댕은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예술학교에 입학하려 했지만 세 번이나 거부당했습니다. 천재 과학계인 아인슈타인은 수학 성적 외에는 늘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는 4살까지 말을 할 줄 몰랐고 7살이 되었어야 겨우 글자를 읽을 정도로 둔재였습니다만 수학에 뛰어나니까 수학에 개발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를 해서 교수들은 그에게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과학자나 예술가들도 어린 시절에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재능에 해당되지 않은데 그거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될 택이 없지요. 자기 잘하는 것을 알아야 잘하지 잘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물 박사는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가면 담배꽁초도 있고 밥 찌꺼기도 있고 종이도 있고 수건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잖아요. 만물 박사는 쓰레기통인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자식을 만들지 말고 자녀들에게 특별한 장기를 알아서 그것으로서 가르치십시오. 박세리가 골프 하나 잘하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세리 보고 지금은 고등수학 플락하면 못 풉니다. 그러나 골프 치라면 잘 치지요. 사람들마다 장기가 있는데 장기를 살려주십시오. 자식들을 강제로 자꾸 1등하라고 강압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부모님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1등도 하라고 말도 안 하고 꼴찌에도 꾸짖지도 않았었어요. 네가 뭐 살든지 죽든지 그냥 자라서 나가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랐지만은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끝장나게 놀았으니까. 요새 애들은 잠 잘 치는데 잠도 못 자고 놀을 때 놀지도 못하고 산과 돌아다니면서 새알도 죽고 꽁알도 죽고 새도 잡으러 다니고 짐승들과 뛰어놀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책하고 놀고 책 읽고 이 책방으로 저 책방으로 이 학습장으로 저 학습장으로 뛰어다니다가 인생 다 끝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살릴 때 그렇게 살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자식들의 학업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사학비로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중에 장기를 발견하고 장기를 개발하면 잘해요. 오늘날 영어 공부시킨다고 돈을 수없이 수없이 밀어넣는데 제가 제 자신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과외 수업 한 적이 없어요. 6.25 때 학교도 공부 못하고 우리는 늘 놀았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공부하겠다고 딱 결심하니까 영어를 할 수 있다고요. 발음도 좀 둔하고 매끄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도 전구하고 할 말 다 했다고요. 저는 과외도 못해도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받은 것도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래도 사는데 뭘 그렇게 야단법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고 기러기 엄마가 되고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야단법석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에 기러기 아빠 엄마 안 되고 94살까지 살았어도 우리 아홉 자식들 다 잘 자랐어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자랄 때부터 뱀을 좋아하는 자식이 있어서 부모가 도와줬어요. 온 방 안에 뱀천지요. 뱀 가지고서 살았어요. 학교 공부도 안 하고 뱀만 모으고 뱀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은 세계적인 뱀학자가 돼가지고서 뱀독을 뽑아가지고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에 전념하는데 얼마나 유명했든지 한국 텔레비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뱀 하나만 성공을 해도 한국 텔레비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서 만물 박사를 만들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소질을 발견하여 소질과 특성을 개발시키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부모의 욕심과 꿈의 희생물로 삼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기 못한 것 자식에게 시키고 부모가 달성하고 싶은 꿈을 자녀에게 덮어 씌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보냈는데 왜 대통령을 하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 삼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촌 동생이 몸이 좋지 못해서 성적이 학교 공부를 잘못하고 나중에는 나이가 먹어서 장가 들어서도 신문 배달하고 살았습니다. 그 삼촌이 불러다가 탄식을 했습니다. 야, 너희 사촌 형인 조용기 보아라. 조용기는 자라서 세계적인 목사가 됐는데 너는 이 꼬락스가 뭐냐?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는 왜 박정희가 못 되었습니까? 우리 삼촌이 저게 말씀하는 게 너희 사촌 동생이 바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느꼈다. 너 왜 형처럼 되지 못했냐? 너는 아버지는 왜 박정희처럼 되지 못했냐고. 그 말에 참말이어서 내가 무릎을 탁 쳤다고. 왜 아버지의 꿈을 자식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식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도록 뒤에 밀어주고 협조해주는 건 좋지만 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건 못하면 안 된다 저건 못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의 욕심과 어머니의 꿈을 심어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다이어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8살에서 12살 사이에 미국 어린이 자살률이 1967년 이후에 15년 동안 4배나 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적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욕심과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미리 좌절하여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도 강요하니까 부모의 욕심과 꿈에 다 도달할 수는 없고 힘은 없으니까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여 자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기대는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더욱이 자녀를 부모의 꿈과 욕심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줄 것은 자녀의 소질을 찾아주고 난 다음에는 잘 자녀가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로 19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기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 아니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동자 부모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링컨에게 어머니가 신앙을 읽으면서 길러주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자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도 신앙이 좋아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읽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적은 사람을 그 보면은 하나님은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링컨에게는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만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링컨은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에게 글을 배울 때 성경 창세기부터 글을 배웠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그 자녀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했으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는 역사적인 승자가 된 것입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그건 모두 어머니의 기도 덕택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면서도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자식들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녀는 일생에서 한 번 짓는 가장 중요한 농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었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는 노년의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늘 읽고 묵상하는 자녀가 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은 자녀를 잘 기르라고 부탁한 것이지 우리 소유로 삼으라는 것은 아니옵니다.
자녀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길러주면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살 수가 있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어린아이 때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습관이 평생을 가며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신앙 중심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